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어렵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나 네. 미국 시장의 타격을 오후까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섣부른 네. 판단도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인카님이 말씀하셨듯이 서투른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CPI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러셀 2000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 국제순익 모두 다 매크로 환경이 신흥국 시장에 이 외국인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어제의 이 하락은 오히려 더 테슬라의 이 하락 율동으로 인한 오히려 더 멱살잡고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오늘 이 하루의 음봉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의 흐름을 미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미 3대 지수 하락률보다도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오늘 개파락의 음봉이지만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견고한 이 단봉으로 흐름의 모습으로 인해한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오늘의 하락률을 가지고 너무 좀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히려 더 자, 여러분들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개파락의 양봉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780억까지 매수 물량이 들어오다가 자, 거래소의 이 하락률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한 300억에서 400억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히려 더 오늘 눌림목이 잡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파락의 양봉, 단봉의 양선이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들어온다면 21선 눌림목이 잡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미묘한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코스닥이 이제 하반기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체크해 보면요. 자, 삼성전자는 개파락의 음봉에 바디를 좀 내곤 있습니다. 자, 그러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11선 눌림목이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어닝 시즌, 어닝 파티에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보셨듯이 코스피의 이 개파락의 음봉은 대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으나 조금 더 미묘한 흐름을 보게 된다면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더 3%대 급등이 나왔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비슷한 러셀 2000처럼 오늘의 오히려 더 코스닥의 대형주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리노공업이라든지 셀트리온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이제는 거래소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뒤따라가는 동생 코스닥의 시장도 이제는 연출될 수 있는 미묘한 흐름의 첫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중요한 테마, 섹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주도주를 하나 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타격이 대형주에서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덜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이대리 스피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 장기 테마, 이렇게 단기 테마 이렇게 있는데 VR, AR, XR은 어제 이어서 네, 네, 오늘도 맞습니다. 뜨고 있군요. 자, 2등 피부 미용 기기이고요. 잊을만 하면 뛰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1등 로봇. 이거는 아마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네, 생각 들고 네. 단기 테마 AI 의료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에 좀 살펴볼 테마가 있을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VR, AR 그 피부 미용 수소 이 실적 테마의 실적이 바탕이 되는 어느 정도의 이 테마의 섹터군들 중에서 자, VR, AR 같은 경우에는 어제의 큰 폭의 상승과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러나 종가 기준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오전장에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피부 미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실적 좋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관련 섹터에서도 눌림목이 올 때마다 조금씩 간증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다음 주의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금요일장에 어떤 섹터를
그러면 관심 갖고 넘어가야 되는지는 첫 번째로는 로봇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당연히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이 큰 폭의 상승,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상한가도 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이 심상치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를 이야기 드렸는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분위기가 꼭 과거 1년 전이었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2월 말에 상한가를 붙이면서 전 종목, 전 섹터의 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그 예전의 분위기가 만약이 난다면 다음 주에는 로봇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적으로 뒤따라가는 부주도주 그리고 쫄따구 종목들까지도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시스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자동 로봇을 도입 확대 수혜 주도 포함되고 있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풋빛에 탑재되는 감속기 메인 공급사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거래량이 앞전에 7월 5일 날 터지고 다시 한번 더 이 바가지 모양이죠. 자, 컵 모양의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쉽더라면 오늘 60일선 저항을 받고 장중에 갭을 띄우다 보니까 외국인의 7만 주 매도 물량이 나오고는 있으나 지금 현재 지금 가까이 보십시오. 보시면 20일선이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일선이 따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당연히 오늘 골드크로스가 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요. 오히려도 월요일장, 다음 주 월화 자리에서는 5일선에서 대기 매수가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장보다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장의 5일선에서 받쳐놓고 기다리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다음 주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면 60일선까지 추가 돌파를 통해가지고 다음 주엔 오늘은 20일선 골드크로스, 다음 주에는 60일선 골드크로스를 통해 가지고 전고점 7,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랜만에 좀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 SPG입니다. 작년에 화려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화려했었는데, 자, 올해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래량 터진 자리를 보게 되면,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먼로이드 로봇 감속기 공급 소식과 함께, 자, 거래량 터진 자리와 함께 60일선 돌파하는 자리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타난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종목도 좀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60일선 돌파, 20일선, 60일선 돌파한 후에 어제 오늘 60일선 안정형, 다시 말해서 안착형 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봉의 양음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손바뀜이 났고, 그리고 이 60일선 안착하는 자리에서 대기 매수가 붙는다는 추세 전환형, 다시 한번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장이 만약에 약세 흐름으로 다시 돌아선다 한들 60일선 이탈하더라도 20일선에서 안착형 1차 돌파, 2차 돌파,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스윙으로 꼭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의 힘이 컸겠지만, 네. 네, 관련주로 또 네, 테마론주에 묶이면서, 그 외의 종목들도 좀 봐주셨네요. 네. 이른시스, SPG.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네,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 상위를 이데일리 스핀에서 보면 1등이 제약바이오고요. 2등이 네. 건설이고 네. 3등이 운수기계. 그건 이제 대형주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다 할 만한 건 뛰지 않습니다. 네. 여기 중에서 네, 테마를 좀 고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오늘 시장의 미묘한 흐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러셀 2000뿐만 아니라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매크로 환경은 9월에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성장주 기준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자, 며칠 전부터 바이오로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자,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논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자, 얼마 전부터 이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자, 밀집형 패턴, 다시 말해서 안착형, 조금 전에도 SPG처럼 이 그
지지선 뚫고 나서 안착형, 다시 말해서 밀집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셀트리온도 동일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60일선을 7월 1일 날 뚫었습니다. 그 후로 20일선 이탈하지 않고 안착형 캔들로 5일선을 타고 간다는 것은 매집이 들어왔다는 뜻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오늘의 양봉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연말로 갈수록 실적 가속화뿐만 아니라 빅테크들의 도약 시동이 보이는 시장에서 지금 밀집형 뿐만 아니라 성장형, 성장주의 기준인 바이오 시밀러의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첫날이니까 셀트리온을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요즘에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은, 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같은 일시에, 당시 60일선, 20일선 동시에 돌파한 후에 밀집형 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이 거래소 쪽에서도 연일 좀 상승을 했었던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서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대표적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연일 이 쌍끌이 매수가 지금 양지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사상 첫 연매출의 4조 원 달성을 통해가지고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물량이 다 차 있고 캐파도 다 차 있습니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에서 제일 바로 밑이라고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의 두 주도주가 연일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즌이고, 그의 주도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을 듯합니다. 네,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주범은 참 어려운 영역이었던 게 눈에 보이지 않은 숫자 때문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제는 실적을 보라눈이 턱 내놓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네. 아이디어 얻을 수 있고 네. 그 외에도 이대리 스핀에서 보면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걸 확인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잘 또 비교 분석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는 뭘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네. 이 바이오 섹터에서 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 섹터 중에 또 하나가 조금 전 우리 앵커님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AI 의료 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작년 화려했습니다. 화려했는데 지금 거의 13개월, 11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은 이 섹터이다 보니까 이제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섹터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AI 의료 관련돼 있는 종목이 우리가 별도로 찾지 않아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상장 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화려한 신고식과 함께 그 7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에 이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만원권에서는 쌍끌이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고 20일선 돌파를 하려고 한두 번씩 치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21선 1차 돌파, 2차 돌파가 오늘 나오는 골드크로스가 다음 주 월화 수에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 AVP의 의료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내추럴 내동맥 박리 진단 보조 프로그램 AI에 기반의 이 폐색증 전증의 자동 점출 진단 회사로서 보조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AVP의 혁신 의료적 지정이 되다 보니까 혁신 통합 의료기기 보유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목이 왜 이렇게 빠졌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 가지의 과거에 받아놓은 시비 물량들까지도 여러 나오다 보니까 흘러내렸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출연이 되었고 이제는 바닥에서의 물량 중에서 외국인들이 바닥을 끌고 모으고 있다는 것은 바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첫 번째 종목 AI 의료 중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를 들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종목입니다. 루닛입니다. 루닛은 작년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AI 의료의 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흔히 템버거의 종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템버거 이후에 쌍고점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한
8개월, 9개월 동안 지금 흘러내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지금 외국인들이 언제부터냐? 6월 24일부터요. 정말 쌍끌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바닥의 자리 4만 5천은 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자리에서 오늘 21선 돌파를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닛은요. 자, 미국의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의 인수에 따른 미국 진출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실적까지도 따라올 수 있는 현 부간이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시밀러의 이 분위기가 이제 하반기에 고조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AI 의료까지도 따라올 수 있고 그에 관련 종목들이 하나둘씩 바닥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부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바닥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반등은 나오곤 있으나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을 통해 가지고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의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는 부분, 예, 저희가 또 그 이슈 브리핑에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 AI 기업인 루닛, 예, 이 기업과 더불어서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